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2일 오전 10시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의 구호는 1956년 민주당이 만든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당시에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선풍적 인기를 얻었지만은 투표 며칠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서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유명한 선거 구호는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하나 기억에 나오는 것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통일민주당 쪽에서 만든 군정종식, 군정종식이라는 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김명삼 후보의 구호였죠. 군정종식이라는 또 노래도 김도향 씨가 작곡을 해가지고 확산시켰는데, 이제 그런 좋은 구호가 한번 나올 만한데, 어제 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구호를 하나 만든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아, 꼴랑 이재명이냐? 진보들아, 꼴랑 이재명이냐? 꼴랑 이재명이냐? 이분이 쓴 글을 읽다가 꼴랑 이재명이냐 하는 대목에서 아주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구나. 구호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이라야 하고 짧아야 합니다. 꼴랑 이재명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꼴랑 이재명이냐 하는 이 구호는 갖다 붙일 데가 많아요.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아, 꼴랑 이재명이냐? 한겨레야, 꼴랑 이재명이냐? 진보들아, 꼴랑 이재명이야?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운동해서, 혁명해서, 촛불 들어서 갖다 붙이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경애 변호사의 글이 이 지난 40년의 좌익 운동을 역사에 실패하고 너희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그동안에 운동 팔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출세했는데 그 혁명의, 운동의 귀착점이 꼴랑 이재명이냐.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분이 술 마시고 썼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글은 아주 맹숭맹숭합니다. 선배 동료들아, 그 시절 우리가 전두환 군부 독재 종식 직선제 쟁취 위해 광주 학살 원흉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전태일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분신하는 동지들의 죽음을 넘고 넘으며 원피스 한번 제대로 차려 입어보지 못하고, 운동화에 청바지 데모 의상만 줄창 입고 그 청춘밭에서 대학 졸업장도 기득권이라고 데모하고 감옥 가고 군대 강직당하고 노동자 신분 어쩌고 위장 취업하고 그 청춘들의 인생들 훈장 삼은 대표성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 대표하고 장관 자리 얻고 한그 결과가 그 귀착점이 결국 꼴랑 이재명이냐? 땅 투기 사기꾼들과 영합하고 정치력, 조직 세력 확장한 꼴랑 이재명이냐고, 꼴랑 이재명이냐? 이말 한마디로 이번 선거가 끝나는 느낌입니다. 꼴랑 이재명이냐? 꼴랑 이재명이냐? 운동화에 청바지 데모 의상만 줄창 입고 그 청춘밭에서 꼴랑 이재명이냐? 위장 취업해서 꼴랑 이재명이냐? 뭐 갖다 붙일 게 많네요.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언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고. 참, 이 문장은
한 시대를 흔들만한 힘이 있습니다.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은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은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고. 한겨레, MBC, 민변, 참여연대 이런데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꼴랑 이재명이냐? 이 구호판을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을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꼴랑 이재명이냐? 사회의 약자의 생존 방식이랍시고 조폭 칼부림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뒷골목 문화를 익혀 정점에 다다른 자, 그 약자의 성공신화가 약자를 대변하는 대표자라고 자신을 속이며 당신들이 아직도 정의고 선이냐? 이재명이 뒷골목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좌파는 괜찮지만 양아치 좌파는 안 된다. 이런 각성이 자칭 진보 세력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권경애 변호사의 글이 40년 가까운 실패한 위선의 세대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냐? 이 신분 세습 공고화 세상을 만든 죄값을 치를 수 있냐? 이건 또 민노총에 대해서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민노총아, 고작 이재명이냐? 정교조야, 고작 이재명이냐? 붙일 거 많습니다. 고작 꼴랑 이재명이냐 하는 것은 비수같이 꽂히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기회 다 탕진하고 그 귀착점이 이재명이면 이제 능력의 한계, 무능의 한계, 실패의 무거운 현실의 결과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명문이네요. 운동권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채의식을 볼모삼아가지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은 잘해야 될 텐데 그 결론이 이재명이냐? 결론이 이재명밖에 없더냐?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고작 정과사법 이재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발로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 몇십 년도 남지 않았는데 뭘 하면 이 역사에 지은 죄를 탕감하고 갈지를 생각하고 힘 기울여야 할 때다.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에 지은 죄를 탕감하라. 좌익 운동권이 역사에 지은 죄가 많죠. 이승만 박정희를 파묻은 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침묵하고 무릎 꿇은 죄, 북한 동포들 인권 탄압 외면한 죄, 숱하게 많습니다. 가장 큰 죄는 꼴랑 이재명이냐? 꼴랑 이재명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최종 무기 같습니다. 최종 병기라 그럽니까? 최종 병기 활,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최종 병기입니다. 꼴랑 이재명이냐? 민주당아, 꼴랑 이재명이냐? 정교조야, 꼴랑 이재명이냐? 민노총아, 꼴랑 이재명이냐? 참여연대야, 꼴랑 이재명이냐? 권경애 변호사가 한때 소속했던 민변아, 꼴랑 이재명이냐? 한겨레야, 꼴랑 이재명이냐? 꼴랑 이재명이냐? 이거 한 사람당 하루에 한 10번 부르짖으면은 이 선거 끝났습니다. 꼴랑 이재명이냐? 감사합니다.